이 산에서 깔딱고개에 해당되는 곳, 봉제산 해발 117m인데 여기가 깔딱고개에 해당되는 구간이야. 이런 얕은 산에 무슨 깔딱고개가 있냐고. 그래도 여기가 좀 가파르거든. 여기 은근히 힘드는 구간이야, 여기가. 하여간에 깔딱고개로 올라가 봐야지. 넘어가 봐야지.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, 하여간 난 이리로 올라가는 거야. 깔딱고개. 하여간 여기가 깔딱고개에 해당되는데, 나야 뭐 그저 그렇지 뭐. 그러니까 오르기 가장 힘든 구간이라 이거지, 여기가 이 산에서. 해발 117m 높이의 산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구간.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샛길도 있음. 요리로 가도 되는데,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. 깔딱고개에 해당되는 이 구간을 빨리빨리 올라가냐? 그냥 올라가는 거야, 그냥 뭐. 속도 상관없이. 아, 내가 여기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 이 길을 많이 지나다녔는데, 여기서 깔딱고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조금만 더 가면 깔딱고개가 끝나. 그러니까 이 산에는 고비가 없어. 어려운 고비. 요 언덕 위가 깔딱고개 끝이야. 그래도 아이고 한 3분 정도 걸리는 깔딱고개네. 응? 3분 정도면은 이런 얕은 산에서 3분 걸리면은 깔딱고개지 뭐야. 깔딱고개. 3분 5초. 3분 5초에 깔딱고개 지금 지나가서 오는 것이고, 여기는 등산객들은 있다 이거야. 안녕!